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얼굴을 만나서 선생님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자, 우리가, 좀 배운 시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새롭게 전학 온 친구들도 있고, 반가워요, 친구들, 전학 온 친구들. 네. 그리고, 선생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한 친구들도 있어서, 지금쯤에 다시 한번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쉰다고 이렇게 막 누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다시 잡는 법부터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높은 레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난 너무 재미없고, 이제 너무 시시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천천히 연습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조금 빨리 해보는 거예요. 텅잉을 정확하게 하면서 두두두두 하면서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차근차근히 잡는 법부터 높은 도, 또그 위에 음까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할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다시 악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선생님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잡으세요. 부는 쪽을 쉬고라고 해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쪽이 자기 입으로 와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면 어떡해요? 구멍이 조금 있는 쪽이 아니라 구멍이 많은 쪽. 구멍이 많은 쪽이 위로 가게 하고 뾰족 튀어나온 부는 쪽, 시구를 날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 긴쪽 뭐라고 했죠? 꼬리. 꼬리가 오른손. 네. 그다음에 둥근 쪽은 머리. 네, 머리죠. 머리 쪽은 왼손이에요. 똑같이 잡으려고 하면은 너무 이상하죠? 선생님이 봤을 때도 똑같이 잡으니까 어색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자, 구멍이 많은 걸 위로 오게 하고, 취구를 내 입쪽으로 가까이 댄 다음 오른손으로 꼬리 쪽을 잡고 왼손으로 머리 쪽을 잡아요. 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서로 엇갈려서 똑같은 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친구 보고 왼손은 나를 보고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오른손은 친구 보고 왼손은 나를 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뒤에 구멍이 3개 있지만 얘는 막지 않고 이 밑에 있는 구멍만 하나 하나 오른손 꼬리 쪽에 있으니까 오른손 머리 쪽에 동그란 쪽에 있는 큰 구멍은 왼손을 이렇게 막아요. 네. 벌써 이렇게만 막아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꺾어줘야 돼요. 네. 비껴서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잡았죠? 네. 잡을 때 손을 동그랗게 할까요? 필까요? 네. 손을 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구멍에 까만색이 보이게 되면 예쁜 소리가 날까요? 이상한 소리가 날까요? 네, 맞아요. 소리가 도망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동그랗게 손을 막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펴서. 펴서 구멍이 네. 살에 가장 많은 쪽을 펴서 이렇게 잘 구멍을 잘 막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자, 잘 잡았으면 도부터 다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잘 잡았죠? 입 이렇게 하고, 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요, 다 막으면 도. 이 모든 악기에서 모든 걸 구멍을 다 막으면 도예요. 도, 레, 미, 파, 솔. 네, 오른손은 솔까지 있어요. 다시 다 맞고 도, 레, 미, 파, 솔. 네, 내려가기. 솔, 파, 미, 레, 도. 한번 더 해볼까요? 도, 레, 미, 파, 솔.
내려가기. 솔, 파, 미, 레, 도. 네. 하나씩 뛰면 도레미파 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라예요. 라. 그죠? 우리 했는데, 솔 다음에, 요 새끼손가락 붙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자세히 있게 다시 보여줄게요. 자, 우리 도레미파 솔, 도, 솔, 솔까지 했죠? 도, 솔, 네 개를 한꺼번에 뛰면 솔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도, 솔, 도, 솔, 도, 솔, 네.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붙어있고, 솔은 뛰고, 약지만 들면 라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드는 게 조금 쉽지 않았어. 근데 선생님 봤더니 막 노력하는 친구들이 이쫙 드디어 됐어. 집에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다 맞고 도에서 솔까지만 한꺼번에 가볼게요. 네 개를 한꺼번에 뛰는 거예요. 오른손이에요, 지금. 도, 솔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라, 라, 네. 여기서 하나만. 새끼손가락 건너뛰고 하나만. 네, 왼손에 약지 손가락. 얘만 왔다 갔다 해볼게. 솔라솔라솔. 시작. 솔, 라, 솔, 라, 솔. 한번 더. 솔, 라, 솔, 라, 솔. 네. 솔라솔라 많이 나오는 노래가 뭐 있었을까요? 네. 작은 별도 있었죠. 도, 도, 솔, 솔, 랄라, 솔. 이것도 있고요. 학교송에도 있잖아요. 솔, 솔, 라, 라, 솔, 솔, 미. 네. 그래서, 솔, 라. 라만 좀잘 연습을 해두면, 라, 시, 도,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 솔 다음에 바로 라를 연습해볼게요. 자, 다 맞고. 도, 솔. 먼저 보면, 시작. 도, 솔. 그 다음에, 하나만 뛰기. 솔, 라. 시작. 솔, 라. 네, 이제 솔라솔라솔 시작 솔라솔라솔 솔라, 솔. 얘를 드는 게 라죠. 한번더 솔라솔라솔 잘했어요 친구들. 그러면 이제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연습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솔 다음에 라 연습이 잘 되었으면 높은 도는 그대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뛰면 시, 하나만 더 뛰면 도. 한개더 해볼까요? 뒤집어서 여기 끝에 구멍 막지 말고 걸친 다음에 왼손 한 번씩 툭 뛰면 레, 높은 레라고 했죠? 막으면 도. 검지 머리 쪽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나요? 할수 있어요, 친구들. 자, 다 맞고 하나씩 또 이제 뛰면서 올라가 볼게요. 높은 도까지만 일단. 시작. 도, 레, 미, 파, 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하지 말고 약지. 라, 시, 도. 불면서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도시락 소반이라도. 시작.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한 번만 더 같이 해요, 친구들. 한 개씩 올라가는 거. 시작. 도, 레, 미, 파, 솔. 자, 건너뛰기. 라. 됐어요. 시, 도, 내려가기.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좋아요, 친구들. 잘했어요. 그러면, 한 개씩 하는 게잘 되면요. 아까 이렇게 많이 뛰었죠? 도, 솔, 도, 솔. 이것처럼, 왼손도 할수 있어요. 새끼손가락 그대로 냅두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띄워놓고, 구멍을 이렇게 열어놓고, 도, 솔, 솔, 도, 솔, 솔, 도. 네.
천천히 하면 우리 친구들 할수 있거든요. 구멍을 도, 솔 열어놓고 그 다음에 왼손에 세 개, 세 개 손가락 빼고 약지, 중지, 검지 손가락 세 개를 한꺼번에 드는 거예요. 네, 도, 솔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도, 솔, 솔, 도 내려가기. 도, 솔, 솔, 도. 됐어요 친구들? 한 번 더. 도, 솔, 솔, 도. 도, 솔, 솔, 도. 잘했어요 친구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악기 잡는 거,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 오른손, 그 다음에 솔라솔라솔, 네, 라 운지, 그 다음에 다시 도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까지 좀 복습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잡고 한 개씩만 구멍 여는 걸 연습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습한 거를 했더니 좀 된다 그러면 다시 1강부터 들어보는 거예요. 뒤돌아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 이거 나도 이제 할 수 있네 하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친구들. 알겠죠? 우리 친구들 화이팅! 수고했어요.